곡이 제목이 고향향에서 뭐 스토리 텔링하려고 이렇게 질질 지지멸멸하게 사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큰 결심을 하셔야 될 사람 같아요. 뭐 그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된다 해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언제까지 계속 그 행정상감사 자리에 올라올 겁니까 이거? 공무원의 의지도 의지지만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서 조기에 사업을 달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든 보유원이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이 사업이 지지멸멸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라도 준설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맞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군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군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세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말씀 틀려요? 다각적으로 저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장님, 네, 예. 하청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주들은 보유세에 대한 세금까지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상을 안 해주면은, 관련자는 공제를 하면서 세입까지 물리고, 그럼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 탄원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면 지금 사실 안 같은 경우도 그 공사비 군데 해가지고 에? 그 공사한 걸 알고 있는데 한 두 군데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그 차별화되는 거 사업이 아니냐 이 부분이죠. 상면은 실은 바뀔 게 없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제 마음으로 갖고 이렇게 당한다면은 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상면에 좀 소외감을 느끼지만 거의 해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도시를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양평구는 작년에 아파트가 1,200세대 나갔다니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제가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도 저 아파트 사업 승인 들어올 때는 과장님이 좀 그래도 선배 사무관님으로서 빨리 좀 중심 잡아주시고 또 인구가 늘어야지 국장으로 나가시잖아요. 이제 아파트를 증시하시는 분들은 그 땅을 매입을 하는데 값이 비싸니까 주거지역에는 값이 비싸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바깥에 좀 싼 데를 잡다 보니까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분양가로 맞춰서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나다보니 못하고 좀 이런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좀 떨어진 곳이라도 자연업지를 지구단위에서라도 취업이 들어올 때는 밤새서라도 좀 해주세요.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잖아. 남이섬에 있는 관광 주변 시설이라는 거 보면 용적률이든 건폐율이 낮으면 주민들의 민원이든 강력한 민원이 있으니 여기만을 제척시켜주시라고 건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이 인허가 뭐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이라도 이 도시의 심의도 서류를 작성하라 권장하라고 해서 공부에서도 근데 우리는 업무가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떠밀어서 민원인이 100만원, 150만원 들여서 바깥에 사무실에 와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 예. 그러면 내 공무원이 가급적 도와줘서 할 일을 민원이 돈을 들여서 해갖고 왔어. 그럼 허가가 맞춤대로 검토를 해야지 규정 기반을 딱 갖춰놓고서 안 됩니다. 가능하도록 국민적으로 검토를 해갖고요. 그 보고를 드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갖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생각에 다상 그 전환을 하단 말이에요. 예, 예. 추가 중앙부처 가이드라인 시달 여부를 보고 각평군에서 캠핑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께 제도권 범위 내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문화체육관광과 협의 검토에서 추후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는 오산이었지만 주소지가 가평 북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해 있는 그 주변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화성 보건소 쪽에서 그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밤중에 거기 가서 검체를 떠서 오성에 가서 그렇게 해서 검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이틀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 분이 퇴원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 감기 증세도 호전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저희가 또 구급차가 가서 수송을 해서 그래서 격리를 했었고 그리고 직원이 1대1로 매칭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조치, 격리 조치가 된 분입니다. 예. 우리가 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하고 지역신문하고에서 듣는 거하고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주의하기... 청평초등학교 학생 4명이 구리에 있는 카이저 병원에 예식장에 갔다가 학교 등교 안 한 거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그래도 저희가 국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예요. 주민들이 저희만 쳐다보겠는데 그거를 안 해주시면 저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괜찮냐고. 학생들 등교해도 괜찮겠냐고.